빨리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오! 요, sup? 정국아, 그래, 반갑다. 잘 지냈니? 잘 지냈니? 와. 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아, 내가 눈이 안 좋아지긴 했나 보다. 이게 좀 거리가 있으니까 이게 아, 잘 안 보이네. 댓글이 안 보여. 나도 이제 뭐 안경을 끼던지 해야 되겠네. Yes, Tango. 지금 몇 시냐면 몇 시니? 예. 지금 12시 15분이네요 여기 이 시간으로. 방금 방PD님이랑 멤버들이랑 저녁 식사하고 들어왔는데 약간 졸린 거예요. 졸렸는데 이 브이라이브가 하고 싶더라고. 원래 이제 격리하고 있을 때 하고 싶었는데 못해가지고 많이 아쉬워했었는데 라이브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뭐 지금 뭔가 할 얘기가 있어서 온 건 아니고요. 뭐 큰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냥 뭐 보고 싶어서 온 거죠. 뭐 할까요 우리? 뭐 하면 좋을까? 나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뭔가 할 얘기? 콘서트 얘기 할까? 이제 콘서트 얼마 안 남았으니까. 콘서트 언제나 언제 어디서든 뭘 어떻게 하든 재밌는 콘서트 빨리 하고 싶네. 아우 빠르다. 'Can you say hello? 진짜 안 보인다. 이거 글자 크기 못 키우나 이거? 아, 안 보여. 뭐 막상 켰는데 뭔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아쉽네. 노래도 좀 부르고 해야 되는데. 아 맞아, 그 제가 여기 호텔에 있으면 여기 지금 그 호텔에 짐이 저희가 쓰고 있었던 그런 운동기구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방 한 켠을 이렇게 뭔가 짐처럼 만들어 놨거든요.
콘서트도 얼마 안 남았고 또 제가 이제 격리하면서 체력 같은 게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물론 방에서 많이 이제 막 춤도 추고 안 떨어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여기 베가스 올 때 네, 저랑 이제 복싱을 같이 하는 그 선생님이죠. 아, 선생님을 제가 모시고 왔어요. 모셔가지고 지금 이제 오늘 아마 도착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뭔가 지금 제 얼굴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제 오늘까지는 이제 방피님이랑도 식사도 하고 술도 마시고 했으니까 내일부터 이제 콘서트 당일날까지 한번 또 열심히 한번 관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힘들어 살도 잘 안 빠지고 예전에는 이게 진짜 고무줄이었던 것 같거든요. 금방 쪘다가 막 금방 빠지고 요즘에는 찌는 것도 천천히 찌고 빠지는 것도 노력한 거에 비해서 잘 안 빠지는 거예요. 힘들어졌어. 예전엔 진짜 쉬웠거든요. 노력한 만큼 안 빠져. 더 해야 되나 노력을? 아마 8일, 9일에 하는 콘서트랑 이제 15, 16일에 하는 콘서트의 그 제 전체적인 상태가 아마 다를 것 같아요. 뭐 다 이쁘게 어쨌든 이쁘게 좀 비춰지고 봐야 되니까 노력은 할 텐데 아 전 진짜 좀 마르고 싶거든요. 진짜 막 이게 볼살 이렇게 쫙 폐어 이렇게 폐어가지고 턱선도 좀 잘 보이고 근데도 좀 몸은 좀 괜찮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데 운동도 요즘 웨이트도 하다가 지금 또 한 몇 달 넘게 안 한 것 같은데 몸도 다시 왜소해지고 아 뭔가 엉망인 것 같아. 엉망이어서 지금 이걸 좀 다 잡아야 돼. 그리고 지금 제가 그렇게 일찍은 아닌데 한 12시나 1시쯤 자서 아침에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건강상에 뭔가 좀 이로우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되게 이 시간에 지금 졸려요. 지금 제가 자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졸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왔다 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막 이제 오래 할 계획은 없었고 그냥 그래미도 끝났고 온다고 했으니까 왔는데 또 아마 여기 있을 때 한 번은 더 하지 않을까 싶어요. 라이브를 그때 라이브 할 때는 뭐 시간대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막 자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할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댓글을 좀 읽어봐야 되는데 당신은 누군가의 콘서트를 볼 거냐고요? 저 최근에 실크소닉 콘서트 갔다 왔는데 와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콘서트장 가서도 즐겨야 되는데 아는 곡들이 많았어가지고 즐겨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노래를 부르지?
지금 목이랑 이런 걸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이러면서 약간 공부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 이제 옆에서도 이제 뭐 허석이 형이랑 태형 형이랑 같이 갔는데 이제 좀 술도 이렇게 조금씩 마시면서 막 둘이서 옆에서 막아 이러고 있는데 아 저는 이게 너무 자극받는 거예요. 물론 아 그니까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어서 아 나도 저렇게 노래 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빡 꽂혀가지고 콘서트 내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저렇게 뭔가 약간 제가 그 봤었을 때 약간 체구가 그렇게 크지도 않고 살짝 마르셨었어요. 그래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딱그 볼이 아 이게 펴가지고 너무 멋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데 그렇게 좀 마르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폭발적인 성량이 나오실까? 그러니까 그 콘서트 보면서도 막 따라 해보려고 막 어째 시끄러우니까 내가 막 소리를 지르든 신경을 안 쓰니까 막귀 막고 막 따라 하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도 잘안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가 잘안 그려지는 거예요. 원래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항상 노래 연습을 했었어서 뭔가 딱 그림 같은 게 노래를 들으면은 이런 게 살짝은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아, 이런 식으로 쓰고 있나 보구나 하고 했는데 도저히 감은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공연 끝나는 내내 끝나기 전까지 계속 그냥 그러고 있다 온것 같아요. 마지막에 Leave the Door Open 그거 불렀는데 진짜 거의 천국이었어요, 천국. 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어요. 우리가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여기서 공연을 해주셔가지고 덕분에 너무 황홀한 그런 경험할 수 있어서 너무 되게 감사했고. 이번에 또그 상도 받으셔가지고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멋있습니다. 아, 저도 진짜 잘하고 싶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콘서트 그 무대 보고 이제 와가지고도 막 노래 연습 엄청 하고 씻으면서 또 노래 부르고 오늘도 씻으면서 노래 부르고 확실히 근데 이런 식으로 부딪히면서 하다 보니까 늘기야는 하는 것 같아요. 좀 비록 더디긴 하지만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그냥 저의 이 목소리를 다듬으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새로운 그 자극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 근데 확실히 그거 장기침이 많이 나와. 음성은 다 떴는데 약간 이 잔여 그게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답답해요. 빨리 약간 성대 접지가 잘안 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번에 그 그래미 무대할 때도 경례 끝나고 리허설도 많이 못했고 퍼포먼스가 어쨌든 축이었으니까 중심이었으니까 이 노래를 분명 라이브를 잘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포커스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약간 아차 했던 거예요. 나 노래 안 불러봤는데? 춤추면서 노래 안 불러봤는데? 이래가지고 진짜 걱정 많이 했거든요.
목도 막 잘 안 잡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큰 실수는 안 한 것 같은데 아,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또 무슨 얘기하지? 머리 길어졌다고요? 맞아요, 머리 많이 자랐어요. 다운펌도 했어요. 여기 와가지고 다운펌도 했어요. 저는 이제 약간 옆머리가 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확실히 눌러놓으면 좀 더 사람이 또 괜찮아지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말이 이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너무 많으실 텐데 그래도 V앱은 나중에 번역을 다 해줘서 나중에 제가 하는 얘기 알아들으실 거예요. 지금은 좀 답답하더라고 답답하더라도 너그러이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었어. 너무 좋은데. 그리고 약간 지금 감성이랑 약간 안 맞는 것 같아. 아 제가 맞아. 제가 진짜 비버를 진짜 좋아하는데. 와 확실히 무대에서 뭐 별거 안 하는데 와 확실히 그 멋이 상당했어요. 실제 라이브 듣는 것도 처음이었으니까. 그래미에서. 무대를 하는 것도 너무 좋았지만 뭔가 그 너무나도 멋진 가수분들의 무대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값진 경험이었고 아무튼 너무 행복했습니다. Didn't see what's going on, but now I know. I'm gonna stick in on my own, cause if you like the way you look that much, oh baby, you should go and love yourself. And if you think that I'm so holding, 아 맞잖아 이것도 그 파보나 아니면 뭐 뮤비나 아니면 뭔가 사진을 찍을 때 이게 혀를 입천장에 이렇게 가져다 대면 이게 뭔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샤프해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여기 라인이 되게 이뻐진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동안 살다 보니까 이게 적응이 된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적응을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뭔가 나를 이쁘게 만드는 거에는 너무 도움이 되는데 이게 노래할 때 영국의 쪽을 이렇게 들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습관이 진짜 무서운 게 나도 모르게 이걸 계속 막아버려. 노래를 부를 때나 말을 할 때나. 그래서 말하기 전에 이렇게 혀 뒤쪽에 튕기는 소리가 나거든요. 이렇게 숨 쉬면서. 아 그래서 이걸 빨리 고쳐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이걸 하루 종일 막 잘 때도 씻을 때도 말할 때도 촬영할 때는 뭐 물론이고 뭐 다 이렇게 붙이고 있으니까 이게 고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노래할 때는 이거를 좀 떨어뜨려야 되는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는 안 배워봐서 잘은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 노래 부르는 방식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 말하는 것도 원래는 위쪽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원래는 위쪽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냥 진짜 그냥 약간 성대로만 말하 되게 정말 좀 편하게 말했는데 요즘에는 뭔가 그 이제 뭐 배우분들이나 뭐 뮤지컬 하시는 분들이나 어쨌든 발성을 배우면 어제 말을 하잖아요. 말을 발성을 뭔가 이용하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평소에 말할 때 이 느낌을 잊지 않고 얘기하려고 요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고 나서부터 코골이가 너무 심해졌어. 진짜 잘 때다 붙이니까 이게 막히면서 이렇게 아 나 코 고는 거 너무 싫은데 잘 때 막 움직이는 것도 짜증나는데 거기에서 코까지 벌어버리니까 아무튼 그런 것도 좀 노력을 하고 있어. 또 무슨 얘기야? 몰라? 뭐 굳이 얘기가 필요한가? 예, 이러고 있는 게 좋은 건데 뭐. 댓글 너무 빨라. 내가 영어를 읽고 싶은데 빨라서 못 내야 돼. 속독이 불가능해서. Play song Stay Alive? 나 이거 라이브 막 부른 적이 없나? 아 부른 적이 없구나. 아 근데 그거 너무 높아. Stay Alive 진짜 녹음할 때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 높아. 아 근데 또 버터가 더 높구나. 지민형 방 아직 안 갔냐고? 갔죠. 알았어. 포옹했어. 전부 가 이러면서. 시켜달라고? 진짜 뭐 별거 없는데 뭐였지 그지 이런 거. 아 콘서트 너무 기대된다. 그리고 걱정도 많이 돼요. 이게 어쨌든 제 몸 상태가 예전 같진 않으니까 지금 뭔가 많이 달라요. 지금 느낌 자체가 너무 달라서 이 후유증이 되게 길게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원래 하던 대로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리허설 할 때 원래 좀 하듯이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숨이 금방 차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네.
아무튼 뭐 매사에 최선을 다할 거긴 한데 에이 어 왜 웃으시지? 방탄소년단 콘서트 못 봐서 아쉬워요. 아 그러니까요 이게 반대로 저도 못 봐서 아쉬워요. 진짜 BTS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모든 아미들을 다 모셔놓고 진짜 하면은 너무 행복하겠지?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게 평생의 소원이자 꿈 아닐까? 약간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가능할까? 그리고 오늘 되게 소름 돋으면서 행복한 꿈, 이쁜 그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뭔가 예능 같은 걸 찍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촬영 같은 걸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막 멤버들도 있고 이제 회사 직원분들도 계시고 뭔가 내가 나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 카메라를 들고 있는데 진짜 하늘에 별이 그냥 막 그 황금 색깔 별이었어. 그게 노랗고 황금색인 별이 막 은하수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아 있는데 뭐 그 진짜 막 그 뉴질랜드에서 봤던 그런 별 수준이 아니라 진짜 빼곡하게 이렇게 있는데 그 별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폭 그 불꽃놀이처럼 이게 꽃이 폈다 지는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막 빛이 나면서 막 이렇게 별들이 난리가 나와. 이렇게 막 파도 막 오듯이 이게 별들이 푸악 하면서 이렇게 막 빛났다가 막 작아졌다가 빛났다가 작아졌다가 너무 황홀했어요. 너무 이쁘고 왜 그런 꿈을 갖지? 난 평소에 별을 생각하고 살지도 않아요. 근데 어쩌다가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근데 거기서 웃겼던 게 별들이 그렇게 난리가 났으면 이게 너무 이쁜 꿈이거든요. 근데 내가 꿈속에서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별들이 그렇게 난리가 났으면 그 별이 지구보다 작든 크든 아니면 뭐 몇십만 배 이렇게 크든 뭔가 별들한테서 이상이 생긴 거잖아. 막 별들이 이렇게 막 충돌하면서 막 터지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게 막 지구에서 이렇게 하늘에 보이고 하면은 와 저거 여파가 지구에도 있을 텐데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을 또 했어요. 꿈에서 왜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 무서웠어. 그래서 현실감이 없는 그런 평소에 보듯도 못한 그런 상황이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니까 와 진짜 막 너무 이쁜데 주위 사람들은 다 좋아했거든요. 너무 이쁘다고 하면서 빨리 찍어라고 하면서 근데 난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막 이게 폭발을 해서 이제 그 여파가 이제 지구까지 도달하기까지의 그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막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막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너무 이쁘긴 했어. 진짜 황금 색깔 별들이 막 다시 보고 싶어. 그때 하필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한 오전 10시 반인가? 그때 깼어요. 깼다가 그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을 때 무엇이든 물어보시죠 그거 올렸을 때가 그때였어요. 근데 하고 했는데 너무 졸린 거야. 그러다가 폰을 봤는데 멤버들이 뭐 낙지덮밥이랑 콩나물 해장국을 먹었대요. 그래서 나도 그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하고 저 그럼 자고 있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꾼 거예요. 그런 그 꿈을. 그래서 너무 이쁜 상황이었는데 밥이 온 거지. 밥이 이제 도착해서 이제 깨운 거죠 저를. 좀만 더 누릴 수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아 그런 꿈 꾸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바로 해몽 찾아봤잖아. 바로 해몽 찾아봐서 막 좋은 꿈이긴 한 것 같아.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저는 약간 그런 거 믿는단 말이에요. 운명론자여서. 좀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뭐 저한테도 아니면 내 주위 사람들이든 아니면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든 간에 어쨌든 이 지구란 곳이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뭔가 좋은 영향이 많은 사람들에게나 저한테나 왔으면 좋겠네요. 아 나 그리고 또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까먹었다. 얘기하면서 또 까먹었네. 나 왜 이렇게 까먹지? 이런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야. 자꾸 까먹어. 아 이럴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 막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 씨. 아 장기침도 짜증나. 이것도 이게 습관이야. 이것도 참아야 돼. 참다 보면 안 하겠지. 지금 나를 너무 지금 가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보여줘야 되겠어. 맞아 흰구리 콩콩이야 지금. 아 또 또 전 봐봐 기침 하다 하니까 또 계속 나오잖아. 참아야 돼. 난 강하다. 뭐 할까 이제? 또 뭔가를 하다 보면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생길 수도 있는데. 와 그 아까 까먹은 거 생각이 안 나네. 뭐였니? 자 생각해봐. 뭐였을까? 꿈 얘기하고 있었잖아. 아 맞아. 그렇게 행복한 꿈을 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오늘 꿈은 행복한 건 아니잖아. 그냥 너무 이쁘고 좋았던 거지. 제가 꿨던 꿈 중에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하늘 나는 꿈을 꿔보셨어요? 그게 되게 좋은 꿈이래요. 뭐 긴몽이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하늘 나는 꿈을 총 3번을 꿨어요. 3번을 꿨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1단계 첫 번째 꿈은 내가 날긴 날아. 근데 내가 게임 캐릭터였는지 모르겠는데 그 게임 같은 거 보면 자유시점 모드라는 게 있어요. 자유시점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 근데 그 모드로 들어가면 이게 사물 같은 걸 통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막 돌아다니는 그 모드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됐으니까 날았어. 어떻게 지금 이제 과정은 기억이 잘 나진 않아요. 근데 날았어. 날았는데 내가 갑자기 몸이 이게 경직이 되면서 날고 있는데 그 자유시점 모드 비교한 것 마냥 내가 땅으로 꼬꾸라지는 거야 이렇게. 부딪힌다 했는데 그 벽을 뚫고 들어가 버려. 그래서 내가 게임 속에서 봤던 그 모습이랑 완전 비슷하게 그 맵이 그러니까 맵이라고 그
그 맵을 뚫고 들어가는 건데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걸 깼어요. 그게 첫 번째 나눔 꿈이었고 어이가 없어. 두 번째는 아 두 번째가 진짜 기억이 잘 안 나. 아 두 번째 어떻게 껐더라? 아마 두 번째 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거예요. 그 꿈을 꿨는데 제가 그게 꿈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아, 꿈을 꾸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럼 꿈 꿀 수 있으면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이러면서 어쨌든 꿈은 머리로 꾸는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뭔가 손발을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날고 싶다고 해서 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꿈은 머리로 꾸는 건데 그 머리로만 내 몸을 컨트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안 되거든요. 제가 꿈을 꿈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수많은 노력을 해도 내가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피는 게 안 돼요. 머리로 상상해야 되겠지만 그 상상 플러스로 뭔가 해야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안 되는데 날려고 진짜 발악을 했어요. 막 나는데 막 방향 조절이 안 돼. 날긴 나는데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이렇게 날고 싶은데 막 딴 데 가고 갑자기 막 이상한 막 환경이 바뀌고 막 그렇게 막 난리 치다가 깼어요. 그냥 깨서 아 막 이러면서 그러고 넘겼고 세 번째가 진짜 대박인 게 보통 꿈을 꾸고 그걸 꿈이라고 인식을 하면은 꿈에서 깨버려. 꿈이란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깨요. 왜냐면 내가 이미 그걸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깨는데 세 번째 꿈이 왜 대박이었냐면 완벽했어. 그냥 하늘 그 별 밤이었어요. 별이었는데 그때도 되게 많은 별들이 있고 구름도 있고 뭐 그때 느껴지는 그런 바람 같은 거 향기는 모르겠다. 근데 그 풍경들이 있죠. 막 밑에 막 바다가 이렇게 막 근데 막 우주 같은데 은하수 있고 한데 밑에 있는 이렇게 진한 밤바다가 있고 구름도 있고 엄청 이쁜 공간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꿈이란 걸 알았어요. 와 그래서 아 진짜 너무 이쁜데 이거 깨겠구나 곧. 그렇게 막 실망을 하고 있었어요. 아 나 그거 깨겠다 하면서 막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포탈이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뭔가 생성이 되면서 포탈 같은 게 열려서 어떤 그 꼬마 친구가 있었어요. 되게 여자의 꼬마 아이였는데 생김새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되게 요정같이 약간 그 팅커벨? 그 팅커벨보다 큰 한 이 정도의 어떠한 그 요정같은 친구가 나와서 어떠한 주문을 외우면 너는 이 꿈에서 깨지 않을 거야. 그냥 너 날고 싶은 대로 너 마음껏 날면 돼 이러면서 주문을 읊어보라면서 주문을 말해주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일단 그 주문을 외웠죠. 난 꿈을 꾸고 있지만 뭐 곧 깰 것 같은데 어쨌든 얘기를 하니까 그 주문을 똑같이 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가 이제 따라오라고 하면서 포털로 들어가고 나도 들어갔는데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뭔가 다른? 너무 이쁜 황홀한 공간이었는데 마음껏 날았죠. 그때는 뭔가 날고 싶은 대로 다 되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머리랑 몸이 머리를 생각하는 게 몸이랑 딱 잘 맞는 밸런스가 그래서 진짜 막 나는데 안 깨. 함께 체감 한 진짜 한 1분 정도 날아도 많이 난 건데 그때 체감 한 30분? 1시간? 한 30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진짜 와 진짜 사람이 날면 이렇게 날 수 있으면 이런 느낌이구나.
이러면서 진짜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같이. 전화가 왔는데 전화 좀 바꿀게요. 아닌가? 잘못 걸었나? 깜짝 놀랐네. 전화가 왔어요. 전화 좀 바꿀게요. 누구야? 장난 전화하지 마세요. 저 전화 벨소리 약간 기분 나빠. 약간 소름 돋는데? 약간 공포영화. 너 지금 방송 보고 있지? 누구야? 누군데 장난 전화하는 거야 지금? 어? 누구야? 하지 마. 나 이 전화 벨소리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짜증나가. 무서워. 나 약간 전화 벨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약간 거북한데? 깜짝깜짝 놀라. 막 소름 돋아. 막 저 벨소리 들으면. 아닌가? 장난전화 아닌가? 몰라. 하지마! 장난전화면. 아 don't know. 누구지 몰라. 뭔가 내 귀에
야, 빨리 나에게 내가 지금 좋아할 만한 노래를 달라. 아, 이 노래 좋아. 이 노래 너무 좋아해. 어울린다. 몇개 국어를 할줄 아냐고요? 저요? 저는 아직까지는 한국어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도 영어 공부했어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어플이 있는데 이제 하루에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이제 기초 1탄 배우고 있고 하루에 하나씩은 꼭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남준이 형한테 얘기했어요. 2년만 기다리라고. 2년만 기다리면 내가 좀 형의 부담을 좀 내려놔 주겠다. 내가 좀 덜어가 주겠다. 2년만 기다리세요, 남준이. 그 이야기 2년 전에 한 것 같은데. 맞아. 남준이 형이 그렇게 똑같이 얘기했어, 나한테. 너 전에도 그 얘기 나한테 하지 않았니? 이번엔 진짜 해볼게. 진짜로. 오늘도 했다니까? 이거야, 이거 전화 어떻게 받는데? 나 이 소리 싫어! 소리 뭔가 무서워, 소름 돋아. 아니, 어떻게 받는데요? 1번, 2번 눌러야 돼? 아, 이거 어떻게 눌러야 되는데? 나 이거 1번 눌렀는데, 이거? 봐봐, 누구냐고. 누구야? 무서워. 화면도 봐봐. 화면 이렇게 깨져가지고 안 보이네. 보여? 화면 이렇게 깨져가지고 약간 공포영화 주인공 된 것 같잖아. 무서워. 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소름 돋아. 아휴. 아니 여기 있어요. 이게 안방에 있는 거였어. 뭐 저한테 뭐 얘기할 게 있어서 그런 거 아니죠? 왜 전화 와? 무서워. 뭔가 내가 가사 같은 거를 외우면 좋을 텐데. 어딨니? 자, 내가. 야. 오케이. 아니면 이제 어디? 야.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아, 이 노래는 들어야 돼. 아, 나 이거 한 번 더 듣고 반해가지고. 와, 저도 Where you at? 와, 저도 Where you at? Oh, you got plan. Don't say that. I'm sipping wine in a rope. I don't say that. To be honest, ooh, my house clean. My pool warm. Just shakes more like a newborn.
dancing, romancing in the east wing. 아하하하. So if you're trying to lay this up, I'ma leave the door open. No, 이제 장난 전화 해도 나 안 들린다. 내가 어? 하지 말라 했지. 저는 딱 1시까지, 아, 1시간? 지금 이제 9분 정도 남았는데, 그냥 오늘은 딱 1시간만 하는 걸로 할게요. 아, 이제 댓글을 한번 진짜 읽어보자. 잘 못 읽는데. 눈썹 피용 씨 안 했냐고요? 이제 못해요. 막 했어요. 아, 맞아. 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다. 제가 그, 뭐라 해야 되지? 이런 걸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다가 우리나라에 있다가 이제 물이 이제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샤워를 하면은 그 약간 그런 거 뭐라고 하지? 물이 안 맞는 게 뭐라 해야 되지? 아, 뭐라고 했는데 딱. 이런 것도 기억이 안 나. 어떡하니 봐. 뭐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피부가 되게 예민해졌어요. 예민해지고 눈썹 위주에 뭐가 자꾸 나. 뭐가. 그래서 약간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는 중인데 콘서트 할 때 피부가 좀 안 좋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진짜 피부가 예민한 사람이라서 화장품 같은 것도 너무 잘 써야 돼가지고. 아, 진짜 진영이랑 너무 부럽다. 남준이 형이랑 진짜 둘이는 이제 피부 깡패. 아, 물갈이 맞죠? 그래, 물갈이. 그래, 나 알고 있었어. 나 물갈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맞나 싶어서 얘기 안 한 거예요. 물갈이 맞구나. 아, 근데 진짜 최고. 진영이랑 남준이 형은 진짜. 아, 윤경도 좋구나. 진짜 피부 깡패. 남준이 형 진짜 그 세수하고 이제 그 스킨 로션 바르는 거. 저는 이제 엄청 단계적이란 말이에요. 뭐 스킨 하고 뭐 솜으로 닦고 뭐 앰플 바르고 뭐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는데 남준이 형 그냥 뭐 싹 딱 하고 끝인데 너무 좋아. 피부가 진짜 좋아. 부러워. 진영도 막 크림 이런 건 타입 신경 안 쓰고 그냥 바르는데도 좋은 거 보면 너무 부러워. 진영이 그 이제 놀러 와가지고 씻고 나서 크림 아무거나 빌려달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부러웠어. 나는 그냥 내가 쓰던 거 다 발라야 되는데 아니면 막 일어나거든요. 예민해져서. 근데 막 아무 크림 아무런 거 상관없다고 하니까 되게 부러웠어.
허리둘레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요? 그냥 유산소? 유산소가 제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유산소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러닝을 안 좋아해요. 왜냐면은 너무 반복적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잖아. 계속 똑같이, 그러니까 경치 좋은 데서 하면은 이제, 아니면 뭔가 같이 한다거나 뭐 멤버들이 같이 한다거나 그러면은 옆에 이제 멤버도 하니까 나도 이제 하는데, 혼자서는 진짜 유산소 러닝 진짜 안 해요. 차라리 진짜 뭐 복싱이나 이런 건 좀 뭐 다양하니까. 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우스를 지금 배우고 있는 이유도 제일 뭔가 하체 위주로 많이 써서, 뭔가 템포가 빠르고 뛰는 것 같아서, 그리고 멋있기도 하고 약간 그 뭐지? 그 스걸파 봤을 때도 뭔가 그 하우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셨나? 뭐 그랬던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하우스를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내가 하우스를 배워가지고 이 아미들한테도 그렇고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알려보자 해가지고 이제 하우스 배우게 됐죠. 진짜 재밌어요. 제가 나중에, 지금은 제가 자신이 없으면은 뭔가를 보여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최대한 이제 좀 열심히 해서 노력해가지고 제가 뭔가 하우스로 뭔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연습 열심히 하고 있고, 하우스로 제 프리스타일을 진짜 잘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라고, 잠시만 나 이거 댓글을 못 읽었는데, 5초만이라도 오빠가 내 여자친구 될 수 있을까? 날 가지고 싶어? 어디 한번 가져봐. 자, 또 노래를 찾아보자. 벌써 돌았다고? 진짜? 그렇게 많은데? 아 요즘 이 노래에 꽂혔다. 이 노래 너무 약간 뮤비랑 가사랑 이런 거 봤는데 너무 좋아. 아 진짜 댓글 너무 멍때리고 보고 있었구나. 와 진짜 여기 있는 글 다 읽고 싶다.
수천분 가시라고요? 냉수 말고? 저는 따뜻한 물 안 마시는데 냉수 좋아하는데 저는 그리고 청개구리라서 이제 얼음인 아이고 한 시간 넘었네? 한 시간이 넘었네? 저는 그러면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기침도 많이 나오니까. 오. 오늘은 근데 용기 메리미를 못 봤네. 야, 파티 야. 새로운 노래를 불러달라고요? 제가 좀만 더 괜찮아지면은 마음껏 불러드릴 테니까 좀만 더 기다려. 생강 그 캔디는 있어요. 진저 그 다 달라고 했어요. 있어요. 아무튼 저는 이 시간도. 제가 자야 될 시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보는 그날까지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하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가보겠습니다. 바이바이 가볼게요. 네, 가보겠습니다. 아마 한 번 더 라이브 할 것 같으니까 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꾸 나온다 죄송해요. 기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네.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서. 안녕. 야. 콘서트까지 컨디션 잘 조절하고 연습도 하고 더 나은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그날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 노래를 못 불러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괜찮으실 때 노래 좀 새로운 것도 몇 개 이렇게 좀 살짝 연습해가지고 들어올게요. 안녕. 안녕. Good night, good morning. Bye.